네, 오늘은 우리 고객님을 모시고요. 우리 건강염색약 있죠. 피카의 올렌시아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얘는 암모니아 풀이에요. 암모니아 풀이고 식물성 오일이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 자극 없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렛 염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25 있죠. 5.25. 색깔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다 5.25에다가 여기 보시면 0.2 믹스톤을 0.2 바이올렛을 제가 10g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100이면 얘가 10g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에 산화제는 제가 그냥 20볼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짜리 1:1로 넣어서 제가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저는 그냥 브러싱으로 한 번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러싱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레벨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냥 원터치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뿌리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할게요.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총 타임은 35분 볼 거예요. 35분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도포를 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타임은 35분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5.25 있죠? 네. 보이시죠? 5.25에다 0.2를 10g 넣었어요. 그러니까 10:1 또 산화제 1:1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했습니다. 자, 35분 뒤에 샴푸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35분 지나서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헹구고, 자, 여기 보시면 컬러 디펜스 글래머 헤어 샴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색하고 나시면 전용 컬러 샴푸를 해주시면 컨셉 살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샵에 있어서 이렇게 펌을 했으면 펌에 전용 샴푸를 쓰게 되고요. 염색을 하게 되면 또 염색 전용 샴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디펜스 이 샴푸는요, 컬러 디펜스 글래머 헤어 샴푸는요, 염색 모발 전용 샴푸예요. 그래서 색상도 오래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영양도 많이 주게 되고 또 모발의 윤기도 많이 주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샵에서 그냥 염색하고 나시면 일반 샴푸로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컬러 디펜스 글래머 헤어 샴푸를 하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색상이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헹구고요. 다시 한번 또 트리트먼트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또 여기 보이시죠?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한번 또 트리트먼트를 해볼게요. 네, 자, 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모발의 엉킴이나 이렇게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큐티클층도 보호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 살롱이라면 이렇게 좀 저희가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하신다면 또 우리 고객님들이 그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또 찾아오시게 되고 구매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렇게 또 제가 추천하는 거 해보시고요. 또 고객님들께서 또 좀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느냐고 이렇게 또 이렇게 권장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저희는 이렇게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하고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가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드라이로 마무리 할 건데 저는 저희 피카에 31mm 있죠. 굉장히 크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31mm 이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드라이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끝부분에 한번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잡아서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굉장히 편해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해주시고 똑바로 잡으시고 다시 한번 네, 뜻 만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리치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뒤집어서
이렇게. 피카에 이 롱아이롱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예, 다방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라이하면서도 충분히 원장님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예, 안으로 그러니까 뒤집었다 밖으로 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네, 이런 물결이 나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갈 때, 네, 자, 다음 판넬도 지금 이게 세 번째 판넬이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이롱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글래브가 밑으로 가게 해서 잡으시고, 자, 밑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예, 네, 여기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하나, 둘, 예, 이렇게 콕콕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굳이 원장님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 현란한 테크닉이 안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뜸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또 뒤집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뒤집어서 이렇게 계속 뒤집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뜸 들였다 빼볼게요. 네, 이렇게 예쁘죠? 네, 또 마지막 판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다음 판넬도 지금 이게 세 번째 판넬이거든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이롱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글래브가 밑으로 가게 해서 잡으시고, 자, 밑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예, 여기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하나, 둘, 예, 이렇게 콕콕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굳이 원장님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닉, 현란한 테크닉이 안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뜸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또 뒤집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뒤집어서 이렇게 계속 뒤집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뜸 들였다 빼볼게요. 이렇게 예쁘죠? 예, 또 마지막 판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마지막 판넬은요 제가 버티컬로 잡았어요. 그래서 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예, 조금씩만 잡으셔서 하시면 굉장히 드라이가 예쁜 컬이 생겨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카의 롱 아이롱 31mm 짜리예요. 해서 끝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 해서 쭉 빼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잡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말아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네, 아까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자, 첫 번째 판넬은 네,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 두 번째 판넬은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이 피카의 롱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드라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굳이 어렵게 테크닉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아이롱을 가지고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네, 굉장히 아름답게 또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넬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네,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보고 아이롱 하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네,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만 했다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쭈르륵 풀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나 또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방향으로 또 하셔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눌러주시고 뜸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자, 네, 끝까지.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한번 반대로 해줘서 이렇게 빼셔서 또 한번 꼭 눌렀다가 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요 나머지 마지막 거 있어요. 얘는 또 반대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기다려주세요. 드라이하기 굉장히 쉬워요. 깔끔하게 예, 저희가 31mm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끝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반대로 하셨다가 이렇게 잡으셨다가 쭉 한 번만 잡으셨다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오 예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마무리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31mm 우리 롱 아이롱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첨가하자면 여기 보시면 샤이니 왁스라고 있죠? 이 친구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샤이니 왁스는요. 곱슬거리는 걸 방지해 주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곱슬거림을 방지해 주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고 모발에 수분을 주고 영양을 촉촉하게 주는 게 이 샤이니 왁스입니다. 샤이니 왁스를 이 정도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만져 볼게요.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제가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자연광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예쁜가요? 네, 이 5.25의 그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